경찰은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충돌 이후 차가 스스로 멈췄다며 급발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퇴근길 대형 교통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에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걸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기초적으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했고 음주는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려진 사실만으로 살펴볼 때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분이 직업이 이제 운전인데 그 정도 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연세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또 사고 도로가 일방 통행이라 시속 100km 이상 되는 급가속을 할 만한 구간이 아니었던 점도 차량 이상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은 다릅니다. 역주행으로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잇따라 친 뒤에 가장 마지막에는 차가 장애물을 충돌하지 않고 스스로 감속하며 멈췄다는 겁니다. 운전자 조작으로 멈췄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이 말린 거예요. 저기 앞에서. 다 치고 나서. 거의 치고 나서요. 그 앞에서. 급발진 차량은? 급발진 차량은 사고나 차일 때 알잖아요. 전봇대라도 박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서 그냥 거기서 딱 멈췄어요. 사고 당시 급발진 차량 특유의 회피 동작이 나오지 않은 것도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급발진 사고들은 보면은 어떻게든 차량을 회피하려고 하고 또 보행자를 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피 동작들을 운전자들이 정말 끝까지 보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사실은 조금 급발진보다는 오히려 어떤 운전 실수, 운전자의 어떤 실수나 부주의이지 않을까라는. 경찰은 마약 투약이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며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